나도 속상해서 한 소리라고요. 당신은 어떻게 내 탓만 해? 여보, 이내 앞으로 어떻게 해요? 의사가 충격이 해소돼야 증상이 없어진다잖아. 친근한 사람한테만 반응을 보인다니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주자고. 속상해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?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? 당신이 아니라 이네한테 생긴 일이잖아.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당신만 생각해? 여보, 나 다시 나가봐야 돼. 이네 잘 보살펴봐. 일찍 들어올게. 박서방이 보배한테 정순이가 죽었단 말을 한 모양이야. 보배 괜찮을까? 내가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? 순영이 엄마,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? 어, 이제 가려고. 사모님 계셔? 예, 진지 드시고 아버님하고 승남이 데리고 산책 나가셨어요. 왜요? 어, 나 좀 잠깐만. 저기, 정숙이가 고대를 갖고. 어, 어떻게 그런 소문이? 오는 내 소문이 바다해. 정숙이 오더라도 시집은 다 갔어. 공대리 아니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니까. 무슨 소리야? 어머니. 아니 무슨 소리냐고 묻자 너. 종숙이하고 공대리가 뭐? 전 그만 가볼게요. 애미 말해봐라. 종숙이한테 무슨 소문이 돈단 얘기야? 아휴 망신. 아휴 이 망신은 어쩌면 좋아. 다녀오십니다. 애비도 알아. 종숙이 얘기 어떻게 돌고 있는지. 알고 있습니다. 회사에서도 수근거리는 눈치고요. 회사에까지. 아이고, 아이고, 일은 없지. 그 당신하고 애비 잘 들어. 종숙이 돌아와도 절대 집에 들이지 마라. 여보,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인데 어떻게 안 데려와요? 아휴, 하긴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데려오든지 말든지 하지. 아, 딸 자식은 무슨 딸 자식이야? 난 그런 자식 둔 적 없어. 저 실종 신고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 찾을 수도 있...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. 응? 전화 몇 번 왔었잖아. 실종 신고는 무슨 봐서. 아유. 나중에 결혼시키든지. 어찌 이리 머리 아픈 일 천진지.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은 집안 풍파가 끊이질 않는다더니 옛말 그런 거 하나 없어. 아유. 속상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야. 알지? 여기 너무 오면 그냥 죽을 줄 알아요. 기가 막혀. 누가 할 소리를. 상철 씨나 넘어오지 말아요. 내가 왜 넘어갑니까? 저는요 책임 못 질 일은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. 아이고 어련하실까. 아니 제대로 싹히나 하지 이게 뭐야 이게. 아 제대로 싸웠잖아요. 돕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말은. 아짜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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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
조금만 아프고 일어나야지. 응?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. 이내 주변 사람들 모두 조금씩 이상한 것 같아. 무슨 말이 그래? 승남 엄마 왔다 갔을 때도 좀 이상했다고요. 뭐가 이상해? 그 사람 때문에 미안하다고 인사하러 왔는데 이내 안고 우는 거 있죠? 자기가 울 것까지 뭐 있어. 친척아이라면서. 그랬어?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. 자기가 뭐 이내 친엄마라도 되나?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니까.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지. 안쓰럽기도 하고. 걱정해주는 것도 고맙고 이해는 되는데 암튼 좀 이상했어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우리 보배 괜찮은 걸까?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해? 아, 공장은 어땠어요? 출근한 건 오늘이 처음이잖아요. 그게 다 잘 될 거야. 당신 그거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? 걱정 마. 잘해 나갈 거니까. 네.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?